바라보지도 않고 이래. 어떡해. 어? 난 괜찮아 언니. 난 괜찮아. 우리 미수한테만 아무 일 없으면 난 괜찮아. 난 괜찮아. 그래 언니. 그래 그래. 미소 나의 결혼 못 시켜. 여보가 너 같으면 시킬 수 있겠니? 심하게 말하면 신랑 아버지하고 신부 엄마가 바람이 난 거나 같은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? 어? 아니 누구랑 누구랑 바람이 난 거라고? 이게 무슨 소리야? 신랑 아버지가 누구고 신부 엄마가 누구야? 어? 우리 남편하고 신자하고요. 어? 이 결혼 없었던 걸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아니 이게 신자가 왜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난 거라니? 이게 무슨 소리니? 예?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진 시켜 이거야? 어? 이거냐고?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어? 아니 그러면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 좋아했던 남자가 영옥이 남편이란 말이야? 어? 아이고 이 멍청한 고사. 아이고 이 멍청한 고사. 청천벽력도에 무슨지 어떻게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? 아이고 어떡해 뭐 하는 거야? 고소방 짐이에요. 왜 끌어내는 거야? 나가라고요. 영민이 결혼식 끝날 때까지만 조용하라고 했잖아. 아버지, 그렇게 못해요. 당장 들지 못해? 아버지, 고소방이 바람난 여자가 누군 줄 아세요? 미수 생모예요. 신자요. 제가 뒤를 밟았어요. 복도방에서 둘이 같이 살지 계약하는 걸 잡았어요. 그런데 영민이 결혼시키실 거예요? 그건 안 되죠. 사실이야. 틀림없어!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것 같으세요? 파블로, 그거 하지 마. 꾸려 놓을 시간이 됐는데요? 글쎄, 하지 마! 어제 파블로가 끓인 거, 그거 짰어. 이 국솥이 우리 주방의 핵심이라고 했지? 파블로는 국솥 맡으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다른 일 해. 이게 쉬워 보여도 다 노하우가 있는 거라고. 아직은 손대지 마. 내가 다 망쳤나 봐요.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. 조리장님한테 배운 대로 시간을 맞춰서 꾸렸는데 이상해요. 저기요. 내가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줄게요. 응? 일단 이렇게 불 켜고요. 끓기 시작해요.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해요. 이렇게 우거지가 국물 위로 쑥 올라왔다가 태풍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냥 쑥 뒤집어지기 시작할 때 배가 뒤집어지듯이요? 이거 봐요. 꼭 태풍에 배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우거지가 뒤집어지잖아요. 맞아요. 그래요. 지금부터 딱 10분만 더 끓이고 끄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하나도 안 짜면서도 팔팔 끓인